기도 이뻐요. 니가 이뻐요. 누구인데요? 우리 자기 기죠.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건 5년 전 장애인 야학. 먼저 마음을 뺏긴 건 명문 씨였다. 좀 예뻤었고요. 그리고 혼자 꿋꿋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활하는 거에도 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호랑이 위증자가 됐네요? 그녀야? 뭔가 좀 남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한 아저씨였어요. 첫인상은 안 좋았어요. 말도 많고. 끈질긴 구애 끝에 수미 씨의 마음을 얻어낸 명문 씨. 하지만 사랑하는 시간이 마냥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돈이 많으신가 봐요. 부자신가 봐요. 저한테 그랬어요.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정략계로 이런 남자를 옆에 다 그러니까 옆에 데리고 다닌다. 편견의 벽은 높았고 두 집안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며느리를 봤으면 그 며느리 앞에 밥상이라도 한번 얻어먹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도 있고 한데 나중에 제가 상처받을까봐 오빠가 뭐 사귀다가 아니면 결혼해서라도 이렇게 도중에 갈까봐 버리고 갈까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란 이름. 현실은 끊임없이 두 사람을 흔들었지만 그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고. 밀어내려고 하면 밀어낼수록 점점점 내 가슴은 더 뜨거워지고 있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만 잘 해주면은 더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난 9월 28일 드디어 그가 이 팔찌에 마음을 담아 청혼을 했다. 시상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당신만을 생각하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날 수미 씨는 기쁜 마음으로 청혼을 받아들였다. 이제 결혼식까지는 일주일이 남은 상황. 여느 예비 부부처럼 혼수 준비로 분주한데. 여기서 찍으면 예뻐요. 아, 이런 부분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수미 씨 아주 신났다. 원래 결혼할 때 되면 다들 좋아하게 되더라고. 저도 관심 없었는데. 아. 결혼할 때 딱 되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피곤할 법도 하건만 입가에 미소는 떠나지 않는데 이걸 조금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 나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남잔다 애다. 그렇게 연애 시절의 마지막 데이트를 즐기고 다시 돌아온 집. 그런데 수미 씨의 움직임이 뭔가 심상치 않다. 뭘 하려는 걸까? 음식 하려나 봐요? 간장? 시간이니까 한 번 좀 해주려고. 발로 하는 일은 뭐든 익숙하지만 요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그녀. 아이고. 그런 그녀가 명문 씨를 위해 처음 음식 만들기에 도전한 것인데. 묵국을 끓이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무 위험해 해줘. 내가 할게 내가. 누나야. 내가 할게. 누나야. 안 봐. 내가 할게. 뭐 하는 거야? 오빠가 하는 거. 결국 성화에 못 이겨 방으로 쫓겨나고 만다. 저 안 하면 아예 안 하고요. 밥은 잘해야 돼.